자,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홀스 오브 토먼트. 자, 오늘 뭘 해볼 거냐? 오늘은 전사? 이거였나? 귀신 들린 동굴 시련 3. 여기 보면은 고난의 성소가 귀신 들린 동굴.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귀신 들린 동굴을 입장해 보는 겁니다. 시련 3이래. 그럼 이렇게 되면 시련 1이 되는 건가요? 시련 0. 이걸 못 올려 내가? 여길 깨야 시련 1이 생기는 건가? 한번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절할 수 있는 건 없었거든요. 자, 볼게요. 제가 조절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냥 0부터 점점 올라가나 봐요. 근데 어차피 귀신 들린 동굴이 보시면은 잡아야 될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옥 사냥개 3만 마리 잡아야 되고 6만 6천 마리 잡아야 되고, 요런 게 귀신 들린 동굴 요 시련이 높아지면 애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막 그럴 테니까 깨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칼날고리 퀘스트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요 퀘스트가 있기 때문에 요거 깰겸 전사로 온 겁니다. 칼날고리 위주로 좀 플레이를 해봐야겠죠. 적들이 근처에 있으면은 피랑 보너스가 생깁니다. 사거리 업. 피해량 업. 그래서 시련에 대한 그것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련 3 어차피 깨기도 해야 되는데, 일단 시련 3은 없으니까, 3이 생기려면은 여길 깨야 1로 넘어가는지 뭐 그거 한번 보면 되겠죠. 지금 시련 0이었거든요. 보이죠? 아니면은 요 지금 게이지가 차면 시련 3이 되는 건지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너비 올라갔고요. 저 기준을 잘 모르겠기 때문에. 근데 이 게이지가 올라가는 거 봐서는 또 시련이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시련 모드를 플레이해 본 기억은 없어서. 자, 보시면은 공속 치명타 이렇게 갈게요. 치명타를 좀 많이 올려야 될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비행거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다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피해량, 너비 사거리, 피해량 올릴게요. 치명타랑 일단 목표는 이겁니다. 25만. 공속 게이지 올라간다. 시련 모드 입성하다니. 마우스 이렇게 놔볼게요. 게이지가 올라가는지. 애들 잡으면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인가? 그건 명확하지가 않네요 지금. 피해량 재밌었어요. 자석 땡큐. 아니 이게 좀 공속이랑, 그죠? 공속이랑 거리 이렇게 늘어나는 옵션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노란색 뭐야?
피량을 올리는 게. 이 노란색은 뭐지? 실현에만 나오는 그런 모습인가요? 반항의 물약. 뭐 줄 거야, 너. 돈 주는 녀석이었어요. 이동속도 올리는 게 맞나 싶긴 한데. 체력 이동속도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공속이죠. 어? 눈숨결 퀘스트가 있었어, 있었어. 어우. 좋네요. 오늘 전사 졸업할 수 있을라나? 지금 이거 딱 코죠? 이거 3렙 찍고 먹고, 3렙 찍고 먹고 하면은 두 개 일단은 됩니다. 치확. 시련이 그리고 지금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치확을 좀 올릴게요. 너비. 그리고 덜그락, 덜그락, 덜그락. 사실 노상관 지금 칼날을 데미지로 쓰는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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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비행거리 공속, 치확. 어, 전사 좋아요. 뭐 없습니다, 선택지가. 이거 하나밖에. 크, 피해랑 보너스 받. 어, 예? 예? 피해랑 올라갑니다. 시간 어떻게 되나? 올라가나? 피해량 너 나오지마. 저거 안나오겠지 그러면? 그렇지. 돈 주는 친구예요? 돈 가져오라고. 돈 줘라고. 사거리 범위 반격, 다중 공격, 다중 공격도 나쁘지 않을 듯. 범위 반격. 어차피 얘가 엄청 멀리서 때리지 않기 때문에 전사가. 이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죽어라고. 어, 빨간색인데? 다중 공격 가져갑니다. 볼까나? 뭐야 이건? 보낼 수 없음인데? 저 윗급이긴 해요. 순풍. 저 보낼 수 없음인데 보내지는지 한번 볼게요. 사거리를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사거리. 아 미안. 진짜로 너를 위해서야 사거리를 늘려야 너가 너 멀리 날아가지 않겠니? 실현 1 됐습니다.
딱히 뭐 먹을 게 없어. 선택지만 잘 선택하면은. 사거리. 자, 칼날고리 나왔고요. 그래서 관통 칼날 어쩔 수 없죠. 투사체 두 개를 더 던져서 막 거리가 같이 늘어나지 않나? 그죠? 좋아 좋아. 8000 금방 올라가고 있죠? 25만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웅숨결도 되게 좋은데? 괜찮습니다. 피해량 올라가야죠. 어 벌써 많이 와. 사거리를 빨빨빨빨 늘리자. 사거리 선택지가 있으면 사거리만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도 업그레이드 되는 거 주니? 어? 굳이 화상 피해량 까보고 올려보내지 않음인데 얘는 보낼 수 없음이니까. 화상 피해량 오? 오 화상 입은 적마다 피해량이 또 늘어나는 그런 모자라 같습니다. 체력 이동속도 끝내버려 빨리. 일단은 어우 단단한데요. 밑에 내려가서 얘도 가성화의 준비. 공속치명타 뭐 피 보이네요. 피 이거 하면은 보스 반피 됩니다. 요거 하면은. 아 중간이었네. 좌우로 나눠져 있거든요. 야 13000이야 벌써. 어 각종 능력 있네요. 이런 보스마다. 아까 소환이었는데 얘는 지금 땅바닥에 부생기고 있죠. 해골 투사. 어 사냥 완료. 그런 애들을 해골 수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보스 반피 근데 굳이 안 까도 되긴 하거든요. 뭐 저 한다고 해서 뭐 엄청난 뭘 주는 게 아니라서. 아 아직 멀었어. 16000이야 이제. 자석 하나 먹고 싶긴 한데요. 10보. 와우 아프다. 기치뽀. 아 실은 좀 있으면 2다. 화상 확률이랑 화상비 오 어쩔 수 없나봐요. 어? 크기 업. 일단 사거리라는 그 항목이 나올 때까지는 잘 보고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실은 2로 넘어가나요? 이 정도 스피드면 실은 3 가겠는데? 아 이제 10분의 1이야. 각종 효과로 적 5만 마리 처치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 투사 안녕.
체력의 이동 속도요. 넌 뭐 줄래? 어우, 뭔데? 오, 장비 한 채 레벨이 오를 때마다 공속 증가. 너무 좋은 거 아님? 와, 저거 초장기 끼고 있으면 공속이 많이 올랐겠는데? 자석이 나오길 좀 바라고 있는데요. 무슨 상관없긴 해. 사거리만 좀 멀리멀리 이동을 시켜야 돼서. 칩보 이건 용의 숨결을 먹어주면 되게 열기 폭발. 저걸 좀 밀치입니다. 좋은데요? 네, 얘를 올려봤... 저... 이제 끝이긴 해요. 뒤에 더 특성이 없어요. 여기까지 안 열립니다. 용랩을 찍어도. 중요한 칼날이 안 나오네. 먹지 말았어야 됐나? 딜은 못 참죠. 한 600딜 정도 뜨네요. 센 편인데 딜이. 얘가 지옥의 갱인가? 얘 잡는 퀘스트가 있었거든요. 3만 마리. 와우. 헤이 공속. 그걸 법사 잡아. 조져. 죽여. 용순결로 50만 피해. 땡큐입니다. 모든 퀘스트가 깨지면은 뭐 좋은 거라서 경험치 오르는 양도 늘고요. 더 너만 올리고 싶은 건 아닌데 사거리 좀 올리겠습니다. 퀘스트 깼으니까. 오, 또 먹을까? 자, 여기서는 화상 올려야죠. 방법이 뭐. 여기 한번 뚱 까봐. 버리고. 자, 업그레이드. 가만히, 지금, 가만히 있기에는 좀. 가능한 한데. 사거리 있다. 사거리 다 있어. 25만 가능할까? 사거리 나올 때까지 존버합니다. 칩보여.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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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딱히 갈 게 없긴 한데. 사거리 더 멀리 가요? 자석까지? 아, 제가 놓고 온 그게 좀 많아요. 경험치가. 어이구. 너비까지.
야, 경수 꽤 땡겨왔네. 치확. 와, 신은 3 갑니다. 치확 끝. 이번에 이게 만 25만 여기 깨지면 되게 좋은데. 이게 아마 새로운 특성이 하나 열릴 거예요. 어? 클레고리 다 각성할 수 있었네. 이걸 몰랐네. 두 개 더. 빨리 빨리. 아, 이걸 몰랐어? 사거리 업. 5만 5만 이제 5분의 1. 근데 이제 사거리가 좀 4개가 돼가지고 좀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면서. 목격 퀘스트라면 만들지도 않았겠지 싶기도 하면서. 투사 안녕. 오, 근데 패턴이 좀 추가된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저런 패턴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실은 3으로 올라갑니다. 장비 떨고 갔고요. 여기서는 칼날고리부터 올려주고요. 이거 뭐냐? 어, 실은 3 도달했어요. 어, 하나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야? 바구니? 아이템 하나 더 땡겨 갈 수 있나 본데? 이러면 또 얘기가 다르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두 개를 만들어서 올려보내고. 아니, 병을 올려보내도 될 것 같아요. 얘도 지금 뭐 피에 대한 퀘스트가 있으니까 뭐 깨지면 땡큐, 안 깨지면 말고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어, 요거 있었나 원래? 오케이, 100만. 아마 세 번째 퀘스트는 200만이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개로만 밀고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충분히 할 듯. 이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너비? 이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너 미쳤는데? 왜냐면 공속은 지금 장갑 때문에 레벨업 할 때마다 오르거든요. 공속이 살짝 깎인다고 해서 뭐가 문제되진 않아. 어, 미쳤는데? 6만. 거의 1분 만에 많이 올랐어. 피해량 업. 피해량 끝내고. 야, 이거 좀만 더 사거리가 늘어나면은 80명 퀘스트도 문제 없겠는데? 지금으로는 안 되고요. 증강도 올리고. 와우. 미쳤다리. 자주 공격해라. 근데 시너지가 나쁘지 않아.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이 시너지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공속! 아, 공속이 있었구나. 공속에 사거리까지 갔었어야 됐네. 아, 이거 저거 저 공속을 왜 지금 봤죠? 일단은 없는 거 위주로 챙겼고요. 병도 올려보낼 수도 있으니까.
시련 4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옥의 3만 마리도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사거리. 와우. 지금 강하긴 해요. 특범위도 나쁘지 않을지도. 10만. 오, 대연아 25만. 근데 이거 보스 잡고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네. 그래도 최대한 인게임 내에서 한번 깨보자고요. 범위도 끝내버려. 용승결 200만 깨자. 그래, 너도 가능해. 아, 이건 나중에 깨도 된다고 치고. 용승결이 더 궁금해졌어. 끝났네? 끝나 브루스. 아, 바로 끝났네요. 이건 어떻게 하면 올라가냐? 용승결로 직접 화상피해 1000번을 입히래요.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다음에 깰 퀘스트는 78명? 이거 좀 아까운데? 이따가 애들이 엄청 쌓이면은 가능할지도. 그러니까 최고 기록이라는 거 아니야. 이번 판일 거예요 아마. 요거 때문에. 시련 4. 회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만 회복하는 게 있는데. 자. 와, 장난 아닌데. 숫자 오르는 거 볼만한 게 없으니까.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2분 남았고, 14만이나 이동했습니다. 오, 플레이를 333분이나 했어요. 해골이 몰려올 때 이거 깼었어야 했는데. 80마리. 아, 아쉽다. 다음에는 무조건 가능인데. 왜 그러냐면 제가 사거리랑 너비를 포기하는 대신 데미지를 올렸던 거기 때문에. 사거리가 있네. 공속이 나왔을라나?
사거리도 살벌한데요? 올라가는 거 보면 살벌한데? 자, 획득범이 끝났습니다. 뭐가 나오는지 나 보자. 관통, 순풍, 10% 증가, 공속 증가. 오, 확률, 7만타 확률에 7만타 보너스가 증가하네요. 오. 저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구나. 경험치 좋습니다. 보스? 어, 보스. 어, 꽤 아프지. 와우. 패턴이 분명 바뀐 것 같아. 아닌가? 아, 헷갈리네. 오, 원정에서 한 번에 5천만의 피해. 어, 저런 퀘스트도 있었죠? 80마리만 되잖아? 전사 졸업이다. 체력도 올려. 아, 레벨업이나 할걸. 뭐 안하고 뭐 상자 안 까고 고레벨에서 하려고 했지롱. 고레벨상 경험치 얻기 더 힘드니까. 짜잔. 어? 짜잔. 레벨업. 후반때 80마리 어떻게든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뭐야, 초반에 얻은 건 경험치 진짜 조금 주는구나. 아, 묵혀놨다고 해가지고 진짜 경험치 많이 안 주네. 어? 아닌 것 같은데? 완전 여기 처음부터 잡혀져 있던 애라서 그런가 봐요. 아닌가? 초반에 얻었던 거라서 그런가? 나 궁금하죠? 궁금증 해소하러 갑니다. 요거 먹어보면 되는데. 어, 깨겠다, 그죠? 아니, 시간 안에 좀 깨고 싶어서. 어, 어, 가능, 가능? 80마리 가능? 증강? 사람 가능? 아! 인부트 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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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나이스! 하, 좋았고 14,000. 전사 졸업입니다. 체력 조금만 채우면 되고. 체력 채우는 거 저게 문제긴 한데, 체력 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나? 안 채우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20, 30분 동안 다 올려도. 5분 남았으니까 올라가면서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여유도 있고. 80마리 지었다. 자, 이거는 제 또 기념치즈. 지었고. 거의 불의 호흡이야. 어, 퀘스트 꽤 많이 깼겠는데요? 어, 25만 깼다.
아이고 좋습니다. 좋아요. 실력 만 회복인데 이제 2800 채운 거거든요. 처음 초장부터 맞았다고 해도 만 채우기는 쉽지가 않아. 저 방법이 아마 또 있을 겁니다. 어, 자석? 어, 실은 5가 맥스네요. 안녕. 먹어도 되잖아. 체력 아이템을 먹어도 되긴 하는데 레벨업 하기 진짜 힘듭니다. 경험치 올라가는 거 보면. 한 번 남았어. 예, 궁금증 해소하러 가야 돼. 또 내려와서 두 개 보내야 돼요. 이동속도 업. 헛. 공속. 세기 하면 되겠구나. 세기 흡수하면 되겠네. 가능? 가능하죠. 근데 실현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완전 때려잡는 빌드로 오면은 요거 가능할 것 같거든요. 5억? 5억? 5억은 잘 모르겠긴 한데 가능하지 않을까? 사제 데리고 오면? 공격. 이거 줘라. 6렙 찍어서 그러면 두 개 올릴 수 있어. 와버렸죠? 고통선언 절개. 이쪽으로 나가고. 아이고, 어? 좋은 건데? 엄마. 이 책이 이거 고르는 책이거든요. 여기서 56레벨 찍는다고 치고 궁금하긴 하다. 발동 될까? 아 죄송해요. 취소한 경험치 몇 그거 궁금해서 보러 왔던 건데. 죄송해요. 나도 모르게 너무 눈이 돌아가 버렸다. 아 되네요. 가능합니다. 너무 눈이 돌아갔어. 미쳐가지고. 안 돼? 초? 아 이게 안되네.
에헤이. 여기서 내려가면 싸우면 돼요. 어, 저 못 잡는 거 아니겠지. 어, 형. 괜찮아, 체력 잘 깎고 있어요. 한번 볼까, 데미지 좀? 어, 괜찮은데, 데미지. 나쁘지 않습니다. 오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려가면서, 이 페이지 만들고. 안 돼, 안 돼. 응, 안 돼. 응, 안 돼. 응, 안 돼. 뭐 체력을, 어, 만 정도까지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지 않는 이상은, 뭐 그런 아이템들이 있겠죠. 흡혈템이라든지, 좀 더 맞아서 빨리빨리 채울 수 있는 흡혈 세트. 아니면, 뭐 회복에 관련된 아이템들이라든지, 아니면 보스 잡고 나오는 보석 먹고 올릴 수 있는 능력치로 회복을 만땅으로 채워서 오면 또 괜찮은지, 뭐 그런 거 한번 봐서. 만을 찍을 수 있는 그걸 한번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입회. 다 왔어. 금방이에요. 와, 무서워. 방패하는 거 나쁘지 않았을지도. 오래 잡네요. 시련 오라서 그런지. 야, 화상 데미지가 무슨 오지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1500씩? 와, 미쳤다. 컷. 어, 이건 뭘까나? 불가사의한 유물을 손에 쥐자 손끝에서부터 섬뜩한 기운이 전해집니다. 마치 고대 왕국의 그림자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며 그 비밀이 당장이라도 밝혀지길 기다리는 듯합니다. 기갑. 첫 번째 유물을 올려 보내세요. 어? 아, 그런 겁니까? 유물을 또 올려 보내야 되는 겁니까? 저 두 개나 올려 보낼 수 있습니다. 어? 아, 지금 올라간 거죠? 아, 쩐다 이거. 세 개? 야, 씨. 지리네. 100렙이고요. 7,000원 벌었고. 아, 많이도 칼날고리 특화. 회오리 바람. 이거 너무 궁금합니다. 파멸의 유물. 첫 번째 유물을 올려보내세요. 아마 먹는 거 자체가 올려보내는 게 아닐까. 사냥개 기본 피해량 20. 자, 보시면은 어, 마이너스 10분? 아, 한번 깨가지고. 유물들을 얻어서 이거를 바꿀 수 있네요. 근데 원정시간 마이너스 10분은 조금 너무 좀 그런데? 다 가능은 합니다. 보시면은 어? 그 병이 없네? 갖고 온 병이 반향의 물약. 똑같이 생긴 물약이 없는데요. 둥글둥글인데 나중에 사면 되니까. 이런 거 사고요. 그래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야, 많죠? 17개. 다 찍고 싶다. 회복을 좀 올리고, 서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체력을 좀 더 많이까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11개나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은 게 1억 5천 피해, 5억. 이거, 어, 씨, 한 마리? 어, 이건 좀 선 넘지 않았나? 야, 지금 제가 3만 마리 잡았던 건데, 6만 6,600 마리 잡으래요. 어, 어떻게 해야 될까? 화염일격, 서리 눈사태, 요것도 깨야 되는데. 점점 재미있어지고 있어요. 어, 이제 전사, 요것만 깬다면, 어, 만 가능할지도? 어, 만 가능할지도? 돌아다니면서 물량 먹고, 뭐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은, 전사 가능할지도? 전사 체력 많이 채우는 퀘스트 하면 전사 그냥 졸업이거든요. 그리고 칼날 고리도 한번 보고. 다음도 전사가 아마 되지 않을까, 이 검사가.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만 플레이 하고요. 자,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용룡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